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쉴만한 물가로 나아가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찬양은 예수의 이름으로입니다. 가사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찬양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고백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상한 심령을 치유하사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서 새 힘없게 하시고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9장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아합 왕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을 죽인 그 모든 상황들을 이세벨에게 말했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화가 난 이세벨은
사신을 보내서 엘리야에게 전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라고 전합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셀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오래된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강하고 담대했던 엘리야에게 마음의 시험이 들어왔습니다. 그 시험은 무기력함을 가져다 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인 엘리야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3절, 4절을 살펴보면 그가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엘리야가 자기 형편을 봤습니다. 자기의 상황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합니다. 자기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도망쳤습니다. 브엘셀바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합니다. 또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갑니다. 하룻길을 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자기가 죽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오늘의 본문 3절과 4절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숨을 곳과 피할 곳을 말씀하심도 전혀 없습니다. 마음의 시험은 우리를 하여금 문제에 시선을 두게 합니다. 나를 바라보게 합니다. 나의 상황을 바라보게 합니다. 나의 형편을 바라보게 합니다. 두려움에 집중하게 합니다. 문제에 집중하게 합니다. 그 두려움으로 내 생각과 내 방법을 선택하게 합니다. 엘리야 역시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자기 형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자기의 상황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쳤습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의 방법을 선택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지금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소서. 하나님께 통보하듯 간구합니다. 지금 데려가 달라고 합니다. 마음의 시험이 두려움으로, 그 두려움이 무기력감으로 찾아오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보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강하고 담대했던 엘리야의 모습 가운데 무기력하고 연약하고 두려움에 잡혀 있는 엘리야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그 모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께로 향한 시선을 놓지 않는 엘리야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쏟아내는 것을 알게 하시는 기도인 것입니다. 은혜인 것입니다. 엘리야의 마음의 시험이 온 이유가 10절에 있습니다. 10절을 먼저 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였습니다. 내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든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이유였습니다. 엘리야가 두려운 마음에 도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한 것입니다. 타당한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기력이 쇠한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서 누워 잤습니다. 그러나 그때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를 깨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말씀입니다. 마음이 시험이 들고 무기력하여 또 기력이 쇠하여 잠들어 있는 엘리야를 천사를 보내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며 그를 깨웁니다. 그리고 먹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이십니다. 엘리야를 다 그치고 꾸짖으시는 것이 아니라 어루만지시며 깨우시고 그 힘듦을 이해하시고 알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어나 먹으라 하며 먹이십니다. 본죽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엘리야가 숯불에 구운 떡과 물한병 마시고 먹습니다. 그리고 다시 누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깨웁니다. 일어나 먹어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사야 42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상한 각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상한 각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 봅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다시 일어나 먹고 마십니다. 그리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걸어갑니다. 그 걸어가며 목적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 이 산은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아래서 하나님을 만났던 산이기도 합니다.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의지하여 주의 능력으로 40주 40야를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섭니다.
그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지 않는 엘리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을 쉬지 않는 엘리야.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동행하심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과 낙심과 두려움과 실망과 무기력함과 영적인 고갈 상태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다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주께서 세우시며 주를 향한 마음을 놓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동행해 주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믿음 위에 세우신다는 약속의 말씀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5장 4절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처럼 우리가 주 안에 거할 때 그 포도나무에 속한 모든 상황 속에서 비바람과 가뭄과 모든 문제들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서 함께 하신다는 동행하신다는 약속의 말씀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엘리야를 통해서 행하시고 이루시며 보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이름의 능력을 가진 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처럼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도 아시며 우리의 상황도 아시고 우리의 어려움과 두려움과 낙심과 실망과 연약한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다다른 엘리야는 그곳에 있는 굴에 들어가서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기의 두려움과 여기까지 피해서 온 내용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지나가셨습니다. 강하고 큰 바람. 그 강한 바람은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술 만큼 크고 강한 바람이었습니다. 바람 위에 지진이 있었습니다. 땅이 갈라지고 샘솟는 지진.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였습니다. 지진 후에 불이 있었습니다. 그불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강한 바람, 지진, 또 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엘리야가 경험했던 불로 임하신 하나님, 소낙비로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 아합왕 앞에서 달려갔던 하나님의 능력, 이 모든 것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는 하나님의 드러내심이신 것입니다. 그 후에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세미한 소리로 또 물으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는 또 대답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또한번 다시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길을 돌이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다시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으로 듣게 하십니다. 너의 길을 가라. 내 뜻을 전하라. 너의 사명을 감당하라. 라고 다시 보내십니다.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벳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듣습니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엘리야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남겨진 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7,000명을 남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영적인 고갈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모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가 주시는 힘으로, 주가 주시는 능력으로 주의 일과 주님이 주신 사명을 다시 알게 하시고, 명령하시며 순종하게 하시는, 또 감당하게 하시는 그 모든 힘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보게 하시지만, 엘리야가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을 쉬지 않는 모습에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먹이시고 세우시고 힘을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시편 73편 2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 시편의 고백과 같이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 되는 것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보이신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 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8절, 9절 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해할 수 없는 일 가운데에서 낙심되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오늘의 본문 가운데서 엘리야를 향해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떠한 형편일지라도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나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여 놓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발걸음을 쉬지 않을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우리를 세우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의 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님의 사랑을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를 일어서리라.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세밀한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신다는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나의 눈이 주를 향하여 놓지 않으며 주를 향한 나의 삶의 발걸음을 쉬지 아니할 때 주께서 주시는 능력 안에 거하며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며 믿음의 발걸음을 굳건히 세워주시는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는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주를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을 때 우리 함께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 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